여러분들은 매운 음식 좋아하시나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거의 대부분 맵부심 하나만큼은 세계 최고일 듯한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곳은 매운 냉면 세계관에서 맵부심이 강한 분들의 호방을 멘탈 털리게 만든 매운 냉면 노포집인 잠실 세내역의 해주냉면과 보광동의 동화냉면을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레알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잠실 세내역 근처에 맵찔이 분들의 기피냉면 1호집인 해주냉면집인데요. 이곳은 원래 잠실 세내역 모텔촌 근처에 있다가 새로운 신축 건물이 생기면서 잠실 운동장과 세내역 중간에 있는 목자골목으로 이전을 한 상태였는데 이전을 했어도 여전히 찾는 분들이 많은 곳입니다. 실내는 상당히 깔끔하면서 혼냉을 할 수 있는 테이블과 4인석 테이블로 구분되어져 있었고요. 주방도 오픈형이라 위생에 민감하신 분들도 이용하시기에 무리 없어 보이는 곳입니다. 메뉴판인데요. 이곳은 냉면 전문점답게 물냉과 비냉 딱 두 가지만 판매하고 있고요. 인터넷에 해주냉면을 찾아보면 여러 곳이 나오는데 매운 냉면의 계보를 잇는 곳은 잠실 본점과 하남 직영점 두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입 짧은 미식가인 소마님과 함께 방문을 해봤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옷차림이 겨울옷인데 예전에 이미 찍어둔 영상을 지금에서야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냉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미안. 저희는 일단 물냉과 비냉 두 가지를 주문해봤고요. 냉면이 나오기 전 꼭 준비를 해주셔야 할 것이 있는데 이곳의 특제 육수는 셀프로 꼭 한 잔을 먹고 시작을 해줘야 속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너 피똥 싸고 기저귀 찼나? 그리고 냉면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도 안내되어 있어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례! 누가 우선일 것 없이 물냉과 비냉 두 종류의 냉면이 거의 패스트푸드급 스피드로 빠르게 나왔는데요. 물냉은 얼음동동 육수에 오이절임과 계란, 새하얀 돈편육이 정갈하게 고명으로 올라가 있었고 비빔냉면은 그냥 똑같은 고명에 양념장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드시는 팁을 말씀드리자면 매운 것에 자신 없는 분들은 양념장을 좀 덜어내고 차가운 육수를 따로 주문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는 정석적인 것을 좋아해서 이곳의 레시피대로 양념을 가미해봤습니다. 존나 비벼! 우선 정석대로 가미된 물냉의 맛은? 면 진짜 맛있다. 근데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 레시피를. 이번에는 비냉 차례. 괜찮네. 나는 매운 거를 너무 좋아해. 자기 섞어서 먹어봐봐. 너무 무서워서 지금 손에 못 대고 있어. 많이 순해졌어. 어, 진짜로? 예전에 왔었을 때 그 매운맛 정말. 어우, 너무 맛있다. 그지? 아, 진짜 맛있다. 나는 매워서 그냥 물냉을 시켰는데 맛은 비냉이야, 이제. 이제 무턱 대고 매운 게 아니라 좀 맛있게 매워져요. 이 양념이 진짜 마법의 맛, 양념이야. 솔직히 이곳의 물냉은 그냥 일반적인 물냉과 별반 차이가 없는 맛으로 큰 호불호 없이 그냥 시원한 맛으로 즐길 수 있는 냉면이고요. 제가 이곳을 자주 다녀본 바로는 비냉이 예전엔 인위적으로 느껴질 만큼 매운맛이었는데 지금은 그 매운맛이 많이 순화되어진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너무 맵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 좀 더 덜 매운맛에 보광동 동화냉면이 더 맛있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신천의 해주파와 보광동의 동화파로 매운 냉면 유니버스는 양극화로 나뉘게 되는데요. 뭐 주관적이긴 하지만 동화냉면을 좋아한다고 하면 법으로 분류할 정도로 해주냉면은 맵다 못해 쓴맛이 나는 매운맛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 갭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맛이었습니다. 맵부심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매운 거 먹을 줄 알아? 잘 먹어? 하면은 이쪽으로 왔어. 자기는 동아빠야, 해주파야. 옛날에 그거 갖고 애들끼리 싸웠거든. 맞아. 해주가 더 맛있냐, 동아가 더 맛있냐 막 이러면서. 맞아. 나는 동아파긴 한데 잘 못 먹잖아, 매운 거를. 어. 근데 확실히 물냉은 동화가 승이고 비냉은 해주. 우리 쪽은 좀 매운 거 좋아한다 그러면 해주. 동화파는 좀 약간 약하다고 했지. 야, 그렇게 약해? 그러면서 이러고.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동화냉면은 만두가 있지만 이곳은 매운맛을 중화시켜줄 사이드 메뉴의 부재가 아쉬웠고요. 원래 진정으로 매운 걸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달걀은 맨 마지막에 먹어줘야 돼. 그런 아쉬움은 달걀로 마무리하면 위장 건강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너 피똥 싸고 기저귀 쳤나?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저는 잘 먹었습니다. 물냉과 비냉 총 16,000원이 나왔네요.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보광동에 위치한 동화냉면 본점인데요. 실내는 상당히 작고 아담한 분식집 감성의 인테리어로 많은 분들이 이태원 동화냉면을 본점으로 알고 있지만 좁디좁은 이 허름한 곳이 동화냉면 본점입니다.
메뉴판인데요. 요즘 계속되는 물가 오름세에 이곳 역시 1,000원씩 가격이 올랐고요. 메뉴는 단 3가지로 저희는 비냉과 물냉, 만두까지 총 3가지 메뉴를 다 주문해봤습니다. 우선 자리에 앉게 되면 육수는 셀프로 미리 마셔두시는 게 위장 건강에 좋을 듯 하고요. 육수 맛은 진한 조미료 감성이 느껴지는데 이게 상당히 입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그리고 이모님이 무절임과 가위는 미리 세팅해 주시고요. 차라! 짜잔! 내가 돌아왔다. 이곳도 역시 패스트푸드급의 스피드로 빠르게 음식들이 세팅이 되는데요. 이곳은 앞서 보신 해진냉면과는 스타일이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비빔면 육수가 들어가 있고 반대로 물냉면은 양념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명은 물냉과 비냉 둘 다 오이와 무절임, 냉면의 근본인 계란 반쪽에 착실히 들어가 있고요. 또 인디오더 방식의 주문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매운 걸 못 드시는 분들은 덜 맵게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선 잘 비벼진 냉면을 한 입. 여기 비냉의 맛은 매운맛이 오래가지 않는 톡 쏘는 매운맛인데 여러분도 익히 아는 맛의 비빔냉면에서 맵단짠의 조화가 너무 잘된 냉면이라고 해야 할까요? 위장을 뉴클리어 어택을 시전하는 해준냉면보다는 뭔가 MSG의 감칠맛도 더 느껴지고 신맛과 단맛이 강해 계속 손이 가는 매운맛이었습니다. 맵단 절묘한 조화. 이번에는 물냉 차례. 매운 걸 잘 못 먹는 소마님은 이곳에서 늘 물냉만 주문하는데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비냉보다 양념장이 덜 들어가고 감칠맛 강한 육수가 들어가면서 매운맛이 중화가 되어 매운 걸 못 드시는 분들은 물냉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메! 이곳에 오면 늘 시키게 되는 만두인데요. 7,000원인데 4개밖에 안 줘? 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크기도 상당히 크고 저같이 양만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냉면과 같이 하면 위장에 충분한 포만감을 주는 양이라 제 개인적으로는 적당한 가격선이라 느껴졌고요. 쫀득한 만두피에 푸짐한 만두소가 매운맛을 잘 잡아줘서 만두는 꼭 같이 콜라보해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운 거 딱 잡아주게요. 냉면 너무 맛있다. 그릇들이 튕기는데 진짜 미치겠다. 어떻게 한 거지? 이게 뭔가 되게 중독성 있고 다 마시고 싶어. 못 끊겠어. 이 육수를 진짜로 떼돈을 못 보면 말이 안 돼. 이게 진짜 마약이야. 흔한 듯 하면서 흔하지가 않아. 너무 맛있다라는 말도 표현이 안 되고 그건 마약이야. 마무리는 뜨거운 육수와 함께 해주면 다음날 화장실 청소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엄마. 아, 가격은 조금 비싸졌긴 했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운 것이야. 자, 오늘은 서울에서 매운 냉면으로 유명한 두 냉면 전문점을 소개해봤는데요. 뭐 이곳 말고도 매운 냉면으로 유명한 곳들은 굉장히 많은 편인데 저희 개인적 취향과 가장 부합하는 냉면집 위주로 소개를 해본 영상이고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냉면집을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기회가 닿는 대로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